시장을 움직인 이슈, 시장이 움직인 이슈, 마켓 무버입니다. 이 엔터주, 대표적인 상저하고의 흐름을 그려주지 않을까라고 가장 기대하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1분기, 그리고 이 올해 초에 워낙 힘든 주가 흐름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이 엔터 4사 연초 대비 20%나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고, 가장 큰 낙폭을 보였던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40% 넘는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작년 여름 고점 이후로 계속해서 좀 하락하면서 주가 조정이 가파르게 다소 좀 길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러한 흐름에는 여러 가지 좀 악재가 작용을 했습니다. 뭐 단연 스타에 웃고 스타에 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엔터주 안에서 몇 가지 악재가 좀 발생을 한 건데 그 안에서 하이브 이슈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지금도 주가상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경영권 분쟁이 일어난 지 20거래일 만에 이 주가상으로 시가총액 1조 원이 넘는 부분이 증발을 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빌리프랩이 어도어 대표, 민희진 대표를 소송을 하면서 아직은 좀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가가 회복되지 못했고 이러한 악재가 엔터사 전반적으로 좀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SM 역시나 최근에 루머로 인해서 시가총액이 좀 증발하는 경우가 발생을 했는데요. NCT 멤버들과 김희철이 일본 안에서 좀 루머에 휩쓸리게 되면서 하루 만에 시가총액 1,722억 원이 증발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하루에 정말 큰 폭으로 주가가 떨어지면서 그 다음날 좀 상승을 한다라고 해도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러한 루머뿐만 아니라 앨범 판매량이 좀 다시 회복이 되지 못하면서 과열된 팬덤 경쟁이 엔터 시장에 좀 과중이 되면서 전반적인 힘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흐름 때문에 1분기 연초의 하이브 그리고 이 엔터주는 쉽지 않은 흐름을 보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쯤이면 바닥을 딛고 올라와 주지 않을까 2분기 실적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완만한 회복세 기대해도 될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 힘을 뒷받침해주는 포인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팬덤 시장 안에서 탄탄한 글로벌 라이트 팬덤이 확인이 되는 건데요. 이 헤비, 코어 팬덤이 아니라 좀 더 가볍게 이 문화를 즐기고 많이 소비하는 전반적인 팬덤이 늘어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라이트 팬덤이 특히나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기조가 좀 기여도가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음원이나 콘텐츠 그리고 공연이나 굿즈를 더 많이 즐기는 팬덤이다라고 합니다. 이 팬덤을 확인하는 숫자가 바로 이 스포티파이의 월 청취자 수인데요. 전년 대비 10%가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러한 기조로 여러 가지 사업 영역에 대한 기여도까지 같이 끌어올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2단계 FTA 협상이 재개된 이후에 한양형 해제 분위기까지 더 한껏 끌어올려지면서 더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중국 시장 안에서 성공적으로 컴백을 한 IP들 그리고 뭐 기존에 가지고 있던 IP들까지 함께 힘을 더해서 이 하반기 그리고 2분기부터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12일 오전에 BTS 멤버인 진이 전역을 했습니다. 진을 필두로 이제 멤버 완전체가 하나 둘씩 제대를 하게 될 텐데 이 K-팝에 기여하는 부분이 아주 높은 만큼 함께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한 흐름 안에서 이 엔터주 전반적으로 모멘텀이 풍부하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전망치로 하이브 역시나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할 것이다. 개선된 실적을 보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IP뿐만 아니라 신규 론칭한 IP들의 성장세가 상당합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이 엔터 4사가 더 힘을 받아줄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마켓무버 시간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핫한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미 소장, ISS의 김태성 본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볼 첫 번째 기업은 빙그레입니다. 빙그레가 정말 요즘에 핫하죠. 뭐 날씨가 덥다는 이유로 주가 자체가 꽤나 큰 탄력을 받았었고 오늘 시장에서는 그래도 잘 버텨줍니다. 약보합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사실 덥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니까 이제 K-푸드 약간 끝물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물론 그건 아니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도 뭐 냉철히 판단을 해야 되니까. 일단 뭐 더 갈 것 같기는 더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덜 더워서 지금 주가가 못 가는 것 같고요. 그래요? 좀 더 더워지면은 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잘 아시겠지만 K-푸드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여기에서 테마에 대한 부분들도 좀 어느 정도 부각을 받은 것 같고, 심지어는 뭐 실적적인 부분들도 당연히 기대감을 붙는 것 같은데, 폭염 테마까지 이제 같이 붙으면서 형성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두 테마가 모두 망가지지 않는 이상은 그 상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3년간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수출액이 연평균 21% 증가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미국 법인 내에서 기존 냉동 제품 외에도 바나나 맛 우유 그리고 냉장 제품들 카테고리를 이제 앞으로 확대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좀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지속될 그 상승에 대한 지속성은 좀 더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뭐 30도를 웃도는 뭐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기는 한데, 전통적으로는 원래 이제 여름 관련된 종목들을 했을 때 드라이 아이스 관련된 종목 그리고 수영복 관련된 종목 또한 이제 그 아이스크림 관련된 종목들이 좀 부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동사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을 봤을 때는 주가가 굉장히 좀 더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환율이 그래도 좀 일부 소폭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환율은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지금 CPI든 내용을 이제 좀 살펴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환율이 계속 좀 고환율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실적 기대감도 굉장히 앞으로도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두 자릿수 성장을 좀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까지는 아직까지 긍정적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수급적인 형태를 봤을 때 5월부터 외국인 순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데 전 거래일 때 좀 약간 그 외국인의 매도 포지션이 좀 강하게 나오긴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추가적인 수급들 형태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연속성을 갖기에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 한다면은 아마 12만 원, 13만 원대 정도 된다면은 그때는 좀 비중 축소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신고가가 11만 8,400원대인데 12만 원, 13만 원대까지 간다고 보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봐도 될까요? 예, 왜냐면은 지금 최근에 수급 형태를 좀 판단을 해보자면은 뭐 순환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순환매라고 생각이 전혀 들진 않고 있고요. 이유가요? 왜냐하면 어제는 막걸리 관련주가 올랐고 오늘은 또 보니까 삼계탕을 유럽연합에 처음으로 판매했다 그래서 보니까 오늘 삼계탕 관련주도 예, 뭐 복날이니까 뭐 그럴 수는 네. 있긴 한데요. 뭐 여기에 네. 대해서 수급적인 형태를 최근의 흐름들을 봤을 때는 네. 이게 순환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하락하는 섹터에 대해서 편차가 그렇게 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부각받는 섹터와 지금 하락하는 섹터가 굉장히 좀 편차가 심합니다. 이거는 증시에 자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더 확실한 구간을 통해서 수급적인 형태가 그쪽으로 쏠리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적인 흐름들보다는 지금은 개별 이슈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러한 수급 형태를 봤을 때는 빙그레는 좀 수급적인 요인으로 좀 더 보고 흐름들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현실적인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시장 너무 어렵다. 한국 증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러한 장세를 좀 이용을 해서 지금 좀 강한 섹터 그 가운데서도 빙그레 12만 원대, 13만 원대까지 보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을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도 이 기업도 핫합니다. CNC 인터내셔널. 네. 오늘 보니까 신고가더라고요. 네. 뭐 일단 뭐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큰 조정 없이 연이어 계속 이제 신고가의 모습을 좀 계속 보여주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화장품주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역사적인 신고가 밸류에서 지금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 CNC 인터내셔널 또한 조금은 더 추가적인 상승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라고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국 지금 화장품주들은 수출 데이터로 우리가 이제 판매 수량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3월까지 월 평균이 약 1,400만 개에서 2,000만 개 사이의 어떤 데이터를 좀 보여왔어요. 그런데 4월달 들어오면서 2,003만 개로 기존 제 1분기 평균보다 한 50%가 증가하는 어떤 판매량을 좀 보여준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가 그 이제 화답하는 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기조는 4월달만 이런 것이 아니라 4월, 5월, 6월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캐파에 대한 부족으로 공장 증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올해 1분기에 이제 공장 증설이 완료가 되면서 수요가 이제 늘어난 부분을 우리가 수출 데이터로 확인을 한 것이고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공장 증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언제 마무리가 되느냐? 올해 하반기에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제품의 이제 판매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제라고 하면 너무 조정 없이 오르고 있다는 게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그분들은 수익을 좀 만끽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지금의 위치보다는 일단은 CNC 인터내셔널을 저는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가격적으로 이제 뭐 9만 원 초반대까지 이제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때 한번 매매 전략을 이제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결국 이제 화장품주들의 이제 키포인트는 실리콘2가 여기서 플랫하게 흘러가느냐 아니면 한 번 더 시세를 내주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조정을 이제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속도 조절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실리콘2를 보면서 한번 매매 전략을 찾아보시는 것도 저는 또 하나의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주가 워낙 잘 가고 있는데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좀 부담감은 있지만은 주가가 뭐 계속해서 가느냐 아니면 한번 조정이 오느냐 그 어떤 국면에 지금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9만 원대까지 만약에 조정 오면은 그때 한번 노려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 CNC 인터내셔널만 보기 좀 어렵다. 그렇다면 실리콘2를 앞선 뭐 선행지표 삼아서 함께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전략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YC인데 요 기업도 뭐 최근 들어서 상승 흐름이 나왔고 엔비디아발로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이 아주 기대감이 큰 기업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금 엔비디아 쪽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반도체 제재만 있지만 않으면은 좀 더 크게 빠르게 상승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긴 한데 일단 지금은 뭐 대외적으로 좀 흐름들을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YC의 경우에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영역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반도체 메모리 테스터 제조 판매 업체를 했던 그 YIK가 상호가 변경된 겁니다. 그래서 YIK를 좀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상호가 변경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주주가 삼성전자인데 특히 이제 D램과 낸드 메모리 반도체 전공전 단계를 마친 웨이퍼 상태의 반도체 검사해서 불량 유무를 좀 분석하는 그 흐름 이 기업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여기에서 검사 장비와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은데 삼성전자와 최근 그 지난 4월 때 335억 원 규모의 장비 공급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 계약 기간이 오는 9월 30일까지거든요.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이제 중간적으로 실적이 좀 반영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HBM 테스트 공정 중요성이 좀 부각되면서 동사가 많이 부각을 받았었는데 젠슨 황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HBM에 대해 긍정적으로 좀 언급을 하면서 부각을 받았었고 삼성전자와 연관성이 높아서 수혜 가능성이 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동사의 사업 보고서를 좀 보니까 삼성전자와 투자 계획에 맞춰서 신규 제품을 좀 개발 중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신규 제품을 통해서 DDR5와 HBM 코어 테스트 양산에 대해서 대비할 것으로 그 사업 보고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사업 보고서와 그 대표이사의 코멘트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좀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형태를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굉장히 좀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니까 만약에 현재 시점에 대해서 매우 좀 그 갭상승을 통해서 크게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리스크 관리차 좀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것도 포인트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전체 매도가 아니라 비중만 좀 줄이시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추후에 이제 만약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납품이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된다 한다면 그때는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보니까 근데 이 기업은 외국인 수급이 좀 차이가 큰 게 6월 4일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 보유율이 2%대였다가 그 다음 날은 0.3%로 빠질 정도로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좀 많이 움직일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보면은 외국인의 그 이탈세는 6월 달 들어서 좀 크긴 합니다. 네. 크긴 한데 오히려 이게 좀 어느 정도 그 잠잠해지면은 재차 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관이 지금 받쳐주고 있고 외국인의 이제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기는 하지만은 언제든지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좀 체크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아직까지는 좀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보시는데 신규 접근만 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YC도 마찬가지로 좀 시간에 길게 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